자, 재공포 제끼고, 대공포를 제끼고, 그 다음에 열기구 출동. 아, 잠시만. 오우씨, 시급하겠다. 이것도 일단 사보초 해놓고, 사포타주 해놓고, 기다려. 일단 좀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텀을 좀 갖자. 자, 갑시다, 갑시다. 저기 성벽을 뚫고, 성벽 저거 빨리 뚫어야 돼. 자, 가자! 아군 전차고 뭐고 작살났네? 아, 보루가 멀쩡히 살아있다. 보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니, 아직 포병대 있어. 포병대에 모든 걸 건다. 도전! 그렇지. 자, 과연 포병 3대와 병사 6명으로 이거 뚫나? 아직 여기 애들 좀 남았는데. 4초 잡았고, 일단 무조건 저거 비행선 딸피 지금 스릴 넘칩니다. 근데 잡아야 될 게 좀 많거든요 지금. 비행선이 딸핀데도 불구하고 지금 잡아야 될 게 좀 많아요. 해내나? 자, 저거 잡고 빨리 타워만 부숴야겠어. 그렇지, 격파 끝. 자, 마지막 돈 벌러 가자. 죽어라! 그렇지. 야, 살렸다. 야, 충분히 이거 뚫긴 하네?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모바일 게임 BJ? 모바일 게임 BJ입니다. 완파, 안타깝게도 이게 뭐냐, 중간에 전략을 잘못 써서 완파를 못해버렸어. 지금 좀 아깝다. 완파를 할 수 있었는데. 자, 일단은 됐고, 그 다음에 15크라운 됐고, 전술, 전술 모조리다. 자, 노부가나. 아주 훌륭한 닉네임을 가지고 있군. 봅시다. 오케이, 69. 야, 뭐 레벨이 69잖아. 패스. 이 사람은 레벨이 내 영정각이라는 게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 제 방위는 뭐야? 일단은 한 자리는 비워 놓으려고. 52. 일단은 52. 난 60부터 반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길드원이 59명인가? 잠시만요. 그럼 길드원에서 한 명을 잘라야 된다. 59명인데? 자, 레벨 제일 낮은 사람 누굽니까? 레벨 40대 아까 하나 있는 거 본 적 있는데. 67 58 67 일단 58 2명, 59 1명. 이 사람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부한 병사도 없고. 노가리 제롱 51이 지금 제일 낫나? 오케이, 51을 제끼자. 가장 낮은 반올림해도 60이 안돼. 뭐냐, 좋게 쳐줄 반올림 쳐도 일단 50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르고. 와이 하시는 분위기 맞는데 좀 그래, 일단 놔둡시다. 이거 해서 60을 제한을 걸어놨는데, 내가 분명히 제약만한테 했어요. 60 찍어 놓으라고. 내가 제약만한테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해놨어. 뭐야? 레벨 얼만데? 봅시다. 레벨 50인데? 50이 중세면은 업그레이드 해도 힘들 건데. 일단 나중에 자리가 생기면은 받겠습니다. 지금은 49자리 다 찼어. 49자리 다 찼습니다. 현재 49자리 다 찼고요. 저희는 한 명은 저거는 여백입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일단은 요청을 해놓으세요. 일단은 보고 괜찮겠다 싶으면은 바꾸겠습니다.
아가만이 2시간도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아, 레벨을 내가 올려놓으라 했는데 저 양반이 안 올렸어. 아, 놔둬요 그냥. 같이 합시다 했을 때 안 한다 하면 없애야지. 폭탄 투하!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자. 오늘 또 도미네이션이 시작됐다. 잠깐만, 저거의 데미지를 받나? 아, 버텼다. 됐어. 일단 성 파괴하고, 구호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아, 미치겠네. 뭐야? 아, 옆에 또 있네. 아, 돌겠네, 이제. 이거 두 개가 있네. 아이, 저 바보 같은 비행선 제가 또 뛰어들었어. 오늘이 처음이다? 아주 좋습니다. 현재 11만원, 12만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비행선이 가라앉았어요. 비행선이 또각또각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비행기 떨어지네요. 아,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도미네이션의 비행기가 떨어진 숫자를 보고 싶어. 도대체 몇 번이나 떨어졌을까? 진짜 전체 유저들이 도대체 비행기를 몇 대나 때려 부숴놨을까? 정말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지 않아? 과연 몇 대의 비행기가 가라앉았을까? 전쟁을 통해서? 자, 격파 끝. 야, 중전차 역시 튼튼하다. 격파 완료. 갑시다. 자, 재훈련하고. 59. 어디가 좋아요? 지금 아직도 프랑스 많이 하고, 로마 많이 하고, 독일 많이 하고. 아, 독일은 그나마 좀 하드코어 하고. 영국은 마지막에서 많이 바꾸더라고요, 사람들이. 산업가서 영국을 많이 바꾸더라고요. 봅시다. 영국이 산업대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영국이 펼칠 수 있는 전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막 이렇게 싸워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영국입니다. 솔직히 진짜 사정거리 깡패. 와, 사정거리 깡패 진짜 대단해. 진짜 굉장하다. 몇 달 걸려서 가입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길어 솔직히. 그니까 1 더 길다는데 1은 무슨 진짜 한 3-4는 느낌 같아. 아니 무슨 갑사 수준이야. 너무 사기야 이건. 사정거리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영국은 진짜 마지막에 많이 하더라고요. 영국은 마지막에 많이 하고. 이제 이 사정거리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건 로마. 병사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것은 프랑스. 훈련 시간이 짧아.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독일. 독일은 이제 좀 하드코어한 대신
파워풀한 전투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전쟁만 신경 쓰시는 분들은 파워풀한 독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파워풀하거든 말 그대로. 진짜 좀 셉니다. 진짜 막 터져. 영국은 이제 나중에 가면 저 소총병으로만 다 뛰어댕기고, 프랑스는 진짜 길드에 도움이 돼요. 프랑스는 진짜 길드에 많이 도움됩니다. 왜냐면은 훈련시간이 짧다 보다니까 그 지원을 계속 해줄 수 있어. 프랑스는 이제 길드원들이 좋아해. 왜냐면은 이제 길드는 기부해주는게 장땡이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를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길드 입장에서 좋지. 근데 개인적으로 싸울 때는 프랑스는 그 전차 앞세우고 그다음에 탱크 조합회가 이제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병 유닛이 조금 딸려요. 그 대신 데미지가, 근데 프랑스가 솔직히 괜찮긴 해. 프랑스 괜찮긴 하죠. 잘만 쓴다면, 조합만 잘한다면, 뭐 무식하게 탱크로 밀고 하면 그건 자살행이고. 오히려 독일은 이제 집결이 좋습니다. 집결 때문에 독일이 좋은 거예요. 집결 탁탁탁 찍어갖고 중요한 포인트만 정확하게 노리는 독일의 이제 정확한 전략 플레이. 아, 70만 미친. 70만이라니. 잠시만. 이걸 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겠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자. 부들부들. 이건 털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 없어. 다른 건 내가 지나가겠는데 이건 못 지나가겠다. 가자. 자, 무식한 방법으로 뛰어들고 난 포격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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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박격포 진지 잡아야 되는데. 오케이, 일단 저거 무력화, 하나는 무력화했고 저기 지금 뛰어 들어갈 수 있나?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자. 절로 들어갈 수 있나? 오케이, 절로 들어갈 수 있네. 가자. 야, 이거 털면 진짜 대박이다. 그렇지, 박격포 진지 격화. 다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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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제 슬슬 보호 한 번 더 걸어야 될 텐데. 아, 이거를 일단은 병사는 다 날릴 생각을 하고 일단. 잡어! 하나 잡았고 직결해서 저거 좀 잡아줄 수 있나? 저거 잡으면 일단은 포문은 열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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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사보초 끝나기 전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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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가자. 됐어. 각 나왔어. 각 나왔어. 각 나왔어. 가자. 다른 건 다 못 털어서라도 자원은 털고 갈 수 있다. 야, 어디 가노? 야, 어디 가노? 야, 어디 가노?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손에 못 들어도 이제 이거는 털어 갈 수 있다. 적어도 이 정도 왔는데. 아, 왜 저기서 들어오는데? 잠시만. 잠시만, 친구 정신 좀 차려봐. 왜 저기서 들어오는 건데? 사보 없는데, 사보 없는데, 사보 없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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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미친. 시급하게 할래. 이 친구 이거 스릴있게 하네? 비행사가 지금 음주운전하는데? 미쳤는데? 야, 40만 됐고. 비행사 미쳤네? 비행사가 돌았구만. 자, 일단 보루에 데미지 버텨라. 그렇지. 버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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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라. 괜찮아, 어차피 다 죽었어. 감사합니다. 클랜론 모집합니다. 레벨 일단 등은 뭐냐, 클랜 이름은 비경되고 등록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어 괜찮아. 35만을 못 털어서 진짜 안타깝지만 저 농장에를 처음부터 그냥 농장을 들어갈 걸 그랬다. 무식하게. 와 이래도 35만이야? 진짜 어, 돈 많이 된다 이건. 이번엔 진짜 돈이 많이 됐어. 절 질 걸 알고 있지만 어, 정말 들어갈만 했다. 클랜원 모집합니다. 어, 클랜 언니 뭐 클랜 명은 어, 비경대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35만 나쁘지 않네. 17만 아 대공시설이 있는데 17만이면은 들어갈 생각이 없어. 어, 슬슬 점검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다음 상대 잡아갖고 빨리 잡아야 돼. 어릴 때는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 일단 그러면은 우리 가입 조건을 클라운 연계로 만들어 드릴게요. 오케이? 어, 클라운 연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 클라운 연계로. 어, 클라운 연계란다. 미안. 그 메달 연계. 메달 연계. 그리고 이제 레벨 60부터 일단 받고 있고 레벨 더 고렙이면 고렙일수록 더 잘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제가 어, 크라운이나 아니면 퀵비 보상을 해드릴 거예요. 어,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그냥 신청하세요. 오늘까지만 모집합니다. 개몽 레벨 98이요? 일단은 뭐냐 어 신청하세요. 어 비경대 검색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 진짜 요번에 이제 길드 전쟁에서 승리만해 아주 그냥 어 그대들에게 크라운이 쏟아질 것이요. 어 크라운 지급은 이제 길드워 끝나고 어 끝나고 이제 사후 처리해서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2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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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치고 들어가서 이거 제거하면 여기 폭격 가능할 거고 맞지? 밀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어차피 저기 지금 뭐냐 함정은 다 오픈됐으니까 가볼까? 아니야 근데 석유를 얼마 안 줘. BM님 점검 시간에 뭘 할 예정입니까? 어, 일단은 내일을 구상을 할 거예요. 어, 내일 이제 어, 내일부터는 이제 또 이제 길드전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상을 해야 됩니다. 어, 쌈박하게 어, 전투 준비를 해야겠죠. 저 어제 시작했는데 어,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어, 그냥 신청하세요. 국가 로마인데 괜찮나요? 로마 프랑스 독일하면은 적어도 망은 아니에요. 어 초반에 로마 프랑스 독일하면은 초반에 망은 아닙니다. 어 그 중에 세 개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 지장이 없어요. 자자자자자자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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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분 1초가 지금 아쉬운 상황이야. 어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늘도 추천 절찻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로마가 이제 군사수가 많기 때문에 후반에 이제 좀 더 폭넓은 어, 전술을 펼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친구는 안 털래야 안 털 수가 없습니다. 어, 가야겠어요. 이 친구는 아주 훌륭한 어, 훌륭한 전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야. 훌륭하네. 어, 내가 봐도 이건 훌륭한 것 같다. 어, 딱히 방어에 그 정이 없으신 것 같다 이분은. 어, 딱히 방어에 어, 정 따위를 주고 계시지 않으시는 분 같습니다. 어, 그냥 잠깐 왔다 가도록 하죠. 야, 성 아프네. 자, 독일 국방군을 일단은 밀고 다 밀고. 어, 일단은 우리가 귀찮게 생각하는 옷으로 아픈 것들은 다 저기 다 몰려 있으니까. 어, 일단은 직결 한번 쓰고. 어, 일단 모여서 어, 박격포 맞으면 작살나지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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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오케이. 일단 보호를 두 번 써주고 박격포로 밀어. 어 이러면은 끝. 자 보호로 친구 있다. 보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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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타주. 자 보호로는 이제 니들이 알아서 밀고. 야 여도 생각보다 맛집이네. 자 기병대 본부 털렸고 이제 수비대는 그냥 착착착착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안쪽 뒤쪽 위쪽 잘 살펴보고 중간쪽 밀어주고 그 다음에 병사 투입! 오른쪽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어, 이 얼마나 완벽한가. 어, 정확하게 들어갔어.
야, 굉장하네. 자, 이제 완파를 하나 못 하나가 문제인데, 이제 답 나와서 완파를 이제 하나 못 하나가 문제야. 여기 맛집 생각보다 괜찮네요. 맛있어. 맛집이 아주 훌륭해. 정리하고. 다음 오일은 폭욕으로 잡고. 자, 마지막 이제 91% 파괴인가? 위에 골드 보너스 골드 건물 다 파괴 완료됐고, 이제 저장소 건물 마지막 격파 완료. 이러면은 아주 손쉽게 적을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좋았어, 성리. 도미네이션이 이제 슬슬 뜰판이 나올거야. 이제 슬슬 도미네이션 뜰판이 나올 때가 됐어. 자, 45로 일단 연구 다시 하고. 현재 골드입니다. 골드입니다. 현재는 골드입니다만. 가입 신청을 처리하세요. 우주에는 모르겠음. 가입 신청? 신경쓰지 마. 뭐야 이거? 가입 신청이 뭐가 많군. 뭐냐, 뭐가 많이 신청이 많군. 자, 하나쯤 보자. 맛집 탐방이 아주 기가 막히지요. 자, 60일 일단 패스. 아, 허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분인가요? 한번 보도록 하죠. 레벨 60 넘죠? 레벨 55 화약에다가 지금 병사를 뽑아놓은 게 없어서 병사 티어를 못 보겠네. 일단은 봅시다. 일단 놔두고. 프랑스라서 병사 지원은 좋은데, 문제는 중세시대 병사를 받아도 쓸 데가 조용히 어디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거의 마지막 멤버이기 때문에 잘 뽑아야 돼. 프랑스 화약시의 긴디 2분 83 나쁘지 않고. 저도 될까요? 일단은 가입 신청은 해주세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이기 때문에 정리를 이제 슬슬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두세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두세 명밖에 없어서. 59 화약 프랑스 개몽 91이요? 신청해주시면은 일단은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그 유닛 좀 또 뽑아주세요. 자, 그리고 뭐냐, 이 중에 안하는 사람을 찾아봅시다. 이 중에 안하는 사람을 양아치를 찾아서 찢어버립시다. 네도현님 보고해요. 어제 안하는 놈이 누구라고? 병사 받은 병력만 잔뜩 받아 처먹고 기부 따윈 하지 않으면 뭐냐, 성장의 기미 따위가 보이지 않는 친구가 누구라고요? 보고해요. 누굽니까 도대체? 그 양아치가 누굽니까? 아, 초기화 됐어요? 아, 그래요? 어제 괜찮아. 닉네임 불러봐. 어차피 그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보자. 60대 신라면님은 열심히 해. 진짜 열심히 해. 야, 아직 공공이 좀 보인다. 59 성규대망님이야? 일단 상황 봅시다. 일단은 신청해주세요. 길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길드며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 레벨 58 보자. 노부가와 오늘 받으신 분이고, 노남진 58. 이분 열심히 하셔. 열심히 한 분은 차마 내가 자를 수 없어. 다 고만고만한데 지금 상황이. 대군주님 오늘 가입하셨고, 킹덤 제국 기부한 숫자가 더 많네. 아이씨, 야, 전부 다 이분 접속 안한다. 자, 이제 들어갈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양만 피카츄. 자, 한번 보자. 양탈련? 이거 어제 뭐냐 받은 분 같은데? 맞나? 화약시대 65에다가 병사가 레기온? 화약시대 때 병사가 레기온인가? 원래 맞네. 로마니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네드현님 성규대망님이 도대체 몇 등입니까? 등수 얘기해봐요. 일단은 이제 준비를 해야지. 그거 해야돼. 그거 하기 전에 업데이트 뭐냐, 점검 뜨기 전에 우리 멤버 구해놓고 끝내자고. 근데 왜 시즌2인가요? 그니까 우리가 이제 시즌체로 운영돼요. 시즌1때 이제 도미네이션 방송 시작했을 때 시즌1으로 신나게 놀았다가 이제 다 흩어졌어요. 이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하는 시즌따라 틀린거예요. 시즌2는 이제 우리가 두번째 모인거예요. 저희는 이제 한번 모였다가 어떤 거냐를 진짜 화끈하게 놀고 이제 빠집니다. 이제 자유롭게 생활하시면 돼요. 그 후는 이제 뭘 하든 신경 안 써요. 그 대신 이제 카톡방이라든지 네이버 밴드에 전후회 가 있어요. 나중에 또 재미난 일 있으면은 불러돌라고. 대학생. 그래서 이제 절에서 시즌2입니다. 만에 하나 이제 또 재미난 일이 있으면 또 시즌3가 이제 모이겠죠.
야 이분 또 돌격대 한다. 아우씨. 일단 봅시다. 42등이에요 어 농띠. 어 농띠. 그래 방송에 온 적 없지. 어씨 방송에 온 적이 없어. 방송에 있어야지 이제 뭐냐 얘기를 하고. 아 맞네요. 지금 또 뭐냐 얌체로 받고 있네요. 확인했고요. 자 잘랐습니다. 자 한자리 비웠습니다. 어 일단은 어 보자. 어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0에다 36인 저거는 진짜 게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종격할 때만 게임을 하겠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저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기부한 병사 없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는 공 무조건 뭐냐 병사를 받아야 되고 뭐냐 오래 접속은 못 한다는 거야. 그럼 길드전 시작했을 때 오더는 어떻게 받아? 가능하지 않잖아. 자 됐고, 자 아까 한 분 더 간디님이었나? 아 그게 접니다. 일단은 받았고요. 봅시다. 레벨 83. 오케이 83 괜찮네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뭐냐 길드 평균 한번 내볼까? 자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원 비경대 시즌2 총원 50명 평균. 야 평균 한번 구해보자. 야 잠시만 이거 평균 한번 구해봐야겠다. 우리 평균 레벨이 얼마지? 어 그리고 이제 이따가 좀 이따가 한번 또 이제 한번 또 정리를 해서 만들어내자고. 어 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어 평균 레벨 한번 구해볼게요. 자 99 102 그 다음 77 그 다음 마마님이 120 그 다음에 84. 평균이 도대체 우리가 몇 레벨이지? 어우 씨 77 67 83 60 보자 83 그 다음에 91 88 65 와 많다. 어? 플러스 74 68 87 58 70 83 73 69, 68, 65 거의 다 60대 다 넘잖아 이제. 70, 어 78, 73, 70. 야 지금 한 7, 80 정도 나오겠는데? 야 50 몇 있다. 네,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저분을 내가 못 건드리겠다. 69가 많네요 생각보다. 조선이요. 조선이요. 아 도로파면 101일 거예요. 어 그렇군요. 도로업이 진짜 레벨이 화끈하게 올라가요. 자 여러분 자리가 조만간 한 자리 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을 지금 고려해 볼 생각이에요. 자 됐고 48에다가 83. 어, 레벨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성장 속도나 아니면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 옛날에는 이제 시대를 보고 뽑았는데 시대로 보고 뽑으니까 현질러들이 시대만 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길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레벨로 뽑습니다. 어, 얼마나 올렸고 유닛 업그레이드 상태 보고 그렇습니다. 자 자리 한 자리 더 남을 그거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리도 한 자리 있을 것 같고요. 어, 자리가 한 자리 정도 있을 것 같네요. 70, 74. 야 평균이 60도 안 되면 진짜 이거는 큰일 날 짓이다. 69, 62, 62. 레큐님 103. 그 다음에 58, 61, 64, 71 하면 총원 지금 레벨이 3652거든요 레벨 다 합치면. 자 거기에다가 나누기 50 는 야 우리 평균 73이네 어, 우리 평균이 지금 73이야 나쁘지 않네. 자 그러면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까? 아 경험 2일 돼서 레벨 91인데 병력이 아직 화약병사요? 아 괜찮아요 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전쟁 시작이니까 어, 확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자신이 있다면은 어, 그대를 우리의 동료로 받아들이겠어. 이게 뭐야 난 영어 닉네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자. 어 야 착실하네. 어 나름대로 화약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어 조합을 연구하는 유저네. 넘겨. 그렇죠. 어, 내일 길드전이잖아. 화끈하게 진짜 열심히 해보자고. 어, 방어보다는 우리는 공격입니다. 아시겠죠?